마음이 여리고 인정도 많고 의협심도 강하고 이 불의를 보면 이 못 참지를 못하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띠 중에 하나고.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신년 운세를 라이벌로 좀 알아볼게요. 네, 돼지띠. 자, 그러면 2021년 신축년 돼지띠 다 띠별 나이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27살 을해생 돼지띠. 우리 을해생 돼지띠는 참 좋아요. 괜찮은 사람도 또 좋은 인연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고, 이 내 욕심만 너무 부리지 않는다면 이 하는 일마다 아 성공했네, 아 잘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한 해이고,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그 복이 반드시 누구한테 간다? 나한테 온다 이런 그런 한 해입니다. 12월에는 귀인이 나를 도와서 이 재물이 늘어난다. 재물이 불어나고 나한테 자신감이 생긴다. 그러니 2021년 27살 을해생은 참 좋은 띠 중에 하나예요. 39살 개해생 돼지띠. 아우, 집안에 경사가 있다. 자손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든지,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. 그런데 지금 부부간에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. 그러니 큰 소리 나고 이렇게 다툼이 자꾸 들어오는데, 이거는 좋은 기운마저 흉으로 만드니 이거는 좀 조심을 하고, 자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는 이루어진다 하니 가정을 좀 보살피고 좀 조용조용 넘어갔으면 좋겠구나. 4월에는 물로 인해서 내가 좀 놀랄 일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물가에는 가지 말고, 10월에는 가시이 나를 도와서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살림살이도 더불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니 참 일신이 편안하구나 그래요. 51세 신의 생 돼지띠. 우리 신의 생 돼지띠 작년에 고생 아주 많이 하셨죠. 수입이 늘어나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나한테 들어오네. 그리고 가운이 대기라여 이 가정이 가정이 딱 안정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. 올 한 해를 잘 보내다 보면 앞으로 차후에는 흔들림이나 이렇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덜할 거예요. 11월에 다툼이 들어온다. 다툼이 들어올 때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왜냐하면 12월에는 아주 좋은 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11월에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그 운조차 날려버릴 필요는 없으니 좋은 한 해가 되겠다 하십니다. 63세 기해생 돼지띠. 가족으로 또 경사가 들어올 수 있어. 내가 자손이 늘어나고 또 새 식구를 들이고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고, 처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다 보면 손해는 없을 것이다. 그래, 모든 득은 이 남쪽에 있으니 내가 발길을 돌린다 하면 남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받은 것보다 이 덕을 많이 베풀면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오는 한 해이니,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인생이니 그저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 덕은 누구한테 온다? 나한테 오고 내 자식한테 온다. 그거는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75세 정해생 돼지띠. 우리 정해생 돼지띠 가신이 발동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정말 한 걸음걸음 조심스럽게 뛰어야 하는 한 해이고, 주위에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한 해이니 우리 부모님 안부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엄마 밥 먹었어? 아빠 식사하셨어요? 라는 안부 전화라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한 해이니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